안녕하십니까. 대전에 있는 도어남 밥법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2021년도 신춘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12지간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해라고 하는데 이때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겠죠. 올해 초 운세, 띠별 운세를 제가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으뜸인 호랑이띠, 즉 인띠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취적이고 진보적이고 또한 독립적이고 투쟁적이며 모험적이며 용감 무쌍한 정신으로 신비스러운 성격이 있기도 합니다. 독단적이고 지기를 싫어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튀는 성격이지만 그게 단점이면서 큰 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위를 살펴야만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가정에서는 인정받는 아빠, 회사에서는 진취적이고 무엇인지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상사, 또 멋있는 부하직원이 돼서 두루두루 인정받는 성격의 소유자이니 더욱더 열심히 하는 한 해가 된다 그러면 신축년에 무엇을 못 이루겠습니다. 범띠들의 기상이 아주 높습니다. 용맹스러운 호랑이로 타인들과 융화, 단결, 꼭 단결하여 정의롭게 살아가야 내 자신이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호랑이는 삼합이는 띠가 되는 띠가 있죠. 오, 말띠와 술, 개띠와 삼합이 있으며 봄, 여름에는 활동력이 강하고 가을철에는 실속은 있어도 안맹이가 없으니 용맹정신은 적어지고 겨울에는 편안하게 쉬는 격이니 10월, 11월, 12월에 호랑이는 고독하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용기를 내어 봄에 무엇인지 시작하고 더욱더 정진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신축년의 토끼띠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귀엽고 깜찍하며 재주가 있어 여자의 성품이라고도 하죠. 알뜰살뜰한 살림꾼이요. 애교성이 풍부하고 교제를 잘하며 그리하여 도화살이 많은 분들이 되게 토끼띠들이 많죠. 토끼띠는 가정에 있는 현모양처라고도 할 수 있으니 중심을 잃지 않고 환경에 맞춰 생활하다 보시면 대기랄 운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2, 3, 4, 5, 6월 전반기에는 매우 융통성이 강하고 기회가 많이 오는 해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잘 활용하면 멋진 진축년을 시작할 수 있겠고 토끼띠는 돼지 양띠와 삼합입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원숭이띠와는 원진살이 되니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잔꾀를 부리며 재주 부리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신중하고 무게 있게 지낸다고 하면 어떤 띠보다도 맞는 신축년에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축년에는 토끼띠들은 원숭이띠와 사업을 같이 하는 것도 괜찮다는 것이 저의 사견입니다. 후반기에는 마치 풀잎이 시들어가니 짜증나고 궁핍할 수가 있으니 토끼띠의 여러분들은 전반기에 특히 3, 4월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개시하거나 또한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 4월에 내가 1년치 농사를 잘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신축년 한 해 분명히 결실을 맺는 가을에 결실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니 좋은 한 해가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